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우리나라 산업발전의 역사를 보면 미국과 일본이 빡세게 무역전쟁을 하는 와중에 우리 산업이 어부지리의 득을 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 산업이죠. 1970년대 석유파동으로 일본의 값싸고 연비 좋은 소형차가 미국 시장을 팍 치고 들어가니까 미국이 깜짝 놀래갖고 일본한테 압력을 넣어서 일본이 자동차를 수출 규제하도록 맹렸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소형차 시장에서 지금까지 왔다 갔다 하던 일본 소형차가 없어지니까 미국 소비자가 당황했는데 그 공백을 한국의 자동차 포니가 치고 들어가서 지금 미국 시장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미국과 차이나가 빡세게 패권 전쟁을 하는 와중에 어부지리를 얻는 우리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K-방산,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무기 수출입니다. 지난 8월에 모스코바에서 무기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뭐 어느 나라든지 무기 박람회 하면 이렇게 잠재적인 바이어들이 와서 이제 구매 상담을 했는데 끝나고 나서 무기 박람회 주최 담당자가 금년에 러시아 무기 수출이 한 26% 줄어들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낙관적인 전망이거든요. 뭐 박람회에 와서 구매 의사를 표현한 거 다 그냥 잠재적인 수출로 계산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무기가 죽을 썼기 때문에 반토막 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 세계 무기시장에서 추락하는 러시아 무기의 공백을 지금 차이나 무기가 막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거는 How dominant is China in the global arms trade? 얼마나 세계 무기 거래에서 지금 막 중국이 치고 들어오냐. 그 다음에 저 기사는 최근에 Foreign Affairs지에 나는 건데 차이나가 저가 무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고 이제 특집이 났습니다. 세계 무기 시장 수출 구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1등은 미국, 2등 러시아, 프랑스, 독일, 중국인데 미국, 프랑스, 독일은 하이엔드 무기를 주로 이제 수출하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은 전문용어로 밸류 암스 마켓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간 저까지만 그런다는 이제 가성비 좋은 무기를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러시아 무기가 세계 무기 시장의 19%를 차지하고 있고 차이나가 5%인데 이 19%가 무너지니까 이 로우엔드 마켓, 밸류 암스 마켓을 차이나 무기가 막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프리카는 이제 중국 무기 수출이 한 19%, 나이지리아, 앙골라, 우간다. 그 다음에 역시 중국 무기 시장의 주 고객은 아시아입니다. 저편은 중국이 이제 무기 수입국입니다. 제일 큰 나라가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앙골라, 사우디, 아라비아, 방글라데시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무기 수입의 70%를 차이나에서 사요. 그 다음에 중고 잠수함 두 척도 샀고, 소총 있지 않습니까? 소총 1만 6천 정 샀고, 미얀마는 중국에서부터 장갑차 76대 샀고, 프리게이트 함, 구축함보다 좀 작은 거 두 척 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이 이제 세계 시장에 파고들어간 데는 러시아 덕이 크죠. 결국은 중국 무기 시스템이 러시아 무기 시스템입니다. 1996년에 러시아하고 차이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갖고 많은 러시아 무기를 라이센스 생산했어요. 차이나에서. 그 대표적인 애가 수호의 20대 프랑케르죠. 저 사진에 보이는 건데 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하늘도 빡세게 날고 있는데 저걸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면에 무기 기술을 수입해갖고 라이센스 생산하다가 지금 미국이 바짝 긴장하는 거 보면 이제 차이나가 거꾸로 해외에 나가서 라이센스 생산을 하는 거예요. 저 탱크는 알칼리드라고 중국이 파키스탄에 라이센스 생산하게 줘갖고 맹긴 탱크입니다. 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 비행기는 JF-17 썬더 에어크래프트라고 중국 회사하고 파키스탄의 아이로노티컬 컴플렉스 KAMRA하고 공동으로 생산했는데 문제는 이게 파키스탄 공군에만 제공한 게 아니고 이 라이센스 생산한 비행기를 미얀마에 17대나 팔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바짝 긴장한 게 야 이거 차이나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차이나가 여태까지 로우엔드 마켓, 밸류 암스 마켓만 휘젓고 댕기더니 뭐 소총이나 팔고 장갑차만 팔더니 언제 미드엔드 마켓도 막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또 얼마 전에 차이나가 엔티 에어크래프트 미사일 시스템을 세르비아에 팔았어요. 저기 저 사진이 차이나가 만든 엔티 에어크래프트 미사일 시스템인데 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긴장된 거는 또 이라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윙룸 CH-4라고 또 그럴듯한 무인기, 드론기 이런 것도 막 수출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바싹 긴장했죠. 야, 근데 저렇게 차이나가 세계 무기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 특히 이제 러시아 무기가 추락한 공간을 파고 들어가는데 저게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고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미친다고 지금 워싱턴이 바짝 긴장한 겁니다. 뭐냐면 차이나는 무기 수출의 대가로 달러를 받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 상대국의 항만 좀 이용하자, 군사기시 좀 이용하자 사실 상대방을 이제 꼬시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게 이제 인민해방군의 해외 거점을 맹기려는 건데 이게 또 미국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고, 두 번째 무기 수출하면서 많은 경우 상대국과 안보조약을 맺습니다. 아, 우리가 무기 주니까 너희 뭐 안전보장을 우리 차이나가 좀 도와주겠는데, 이게 대표적인 애가 지난 4월에 솔로몬 군도하고 안보조약을 맺고 나서 지난 여름에 미국 함정이 솔로몬 군도 입항하는 것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차이나가 무기를 수출한다는 건 결과적으로 친중으로 돌아선다는 얘기죠. 그 전형적인 애가 파키스탄하고 미얀마니까 차이나 무기 많이 쓰면서 이제 중국과 가까워졌는데, 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차이나가 로우엔드 마켓에서 미드엔드 마켓으로 막 치고 올라오면서 세계 무기 시장을 잠식하는 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막아야 되겠는데, 미국의 딜레마가 뭐냐면 미국의 방산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락히드 마틴 이런 데서는 저가 무기를 안 맹기려요. 그리고 맹길 수도 없어요.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우리나라가 싸구려 칼라 TV 안 맹기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이 저가 무기 시장을 차이나에 주긴 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싱턴이 구상하는 최근의 신방위산업 전략은 동맹국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맹기려 갖고 저 저가 무기를 이제 미국이 테크놀로지고 동맹국의 기술과 생산 능력을 합쳐 공동 생산해 갖고 차이나의 세계 무기 시장 진출을 억제하자. 이렇게 딱 결정을 했어요. 방침을. 자, 근데 이제 어느 동맹국하고 손을 잡아야 됩니까? 무기 분야에서 손 잡는 거는 아주 미국의 안보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있거든요. 이 군사 기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첫째, 릴라이어블, 믿을 만한 나라이죠. 괜히 이 무기 기술 줬다가 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세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무 나라하고 손 못 잡죠. 생산 기술, 특히 요새는 정밀 유도 무기 때문에 IT 기술이 뛰어나야 되고 생산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군수 공장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기본적으로 그 나라가 미국 무기 시스템을 갖춘 나라야 됩니다. 이 무기는 시스템입니다. 탱크 한 대, 비행기 한 대만 덜렁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비행기를 갖고 들어오면 뭐 통신 장비, 레이더 장비가 다 미국 무기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거든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 나라가 마케팅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세계 무기 시장에서 미국 아래에 있는 프랑스나 독일, 아, 미국이 주기는 좀 꺼림직하죠. 이게 잠재적인 경쟁 상대거든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이거 아주 우수하거든요. 요 인도가 요새 이제 거의 미국하고 좀 가까워지는데, 뭐 딴 분 무역 분야에서는 인도하고 협력이 멀지만 무기 분야에서는 인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미국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고 인도가 비난 안 하고 있고, 그다음 인도는 과거에 많이 러시아 무기를 수입했고 기본적으로 러시아 무기 시스템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재팬, 아, 재팬은 안 되죠. 이게 패전국이고 재팬한테 공격용 무기 맹기려고 라이센싱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죠? 코리아입니다.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첫째, 믿을 수 있죠. 한미동맹, 한미동맹. 두 번째, 우리나라가 60만 대군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무기를 생산하는 생산 공장을 갖고 있고, 이 무기를 60만 대군, 육군, 공군, 해군에도 공급해보면 실제로 막 훈련하면서 무기의 결함을 막 발견하고 개량할 수 있는 생산 운영 능력이 있고, 세 번째, 정밀유도 무기 맹기는 데는 코리아가 넘버원이고,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뭐 미국이 기술 주고 맹기라 봐도 뭐 호주나 뭐 다른 나라들이 이거 어느 나라 무기야? 믿을 수 있어? 그러면 안 되는데 요새 K컬처가 세계를 휩쓸지 않습니까? BTS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데 K컬처 다음에 코리아 무기 이게 딱 코리아가 적극이니까 미국의 이익하고 한국의 이익하고 쪽쪽 맞아떨어지는데 또 요새 워싱턴을 기쁘게 해주는 게 코리아가 벌써 중국 무기 수출 시장이 아성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이는 게 이제 T-50 골든 이글이죠. 미국의 록히드 마틴하고 우리가 이제 공동 개발한 이 처음에는 이제 T-50 고등훈련기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파키스탄이 중국에 가장 가까운 우호국 동맹국이면서 중국 비행기를 라이센스 생산한 나라인데 요새 이제 파키스탄 공군이 들고 일어났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외국 무기를 외국 비행기를 수입할 때는 그 나라 공군하고 그 나라 예산 당국하고 싸운대요. 예산 당국은 가능한 한 값싸고 가성비 좋은 비행기를 사들이려고 그러는데, 공군은 파일럿도 있지 않습니까? 파일럿들이야 최신의 제일 좋은 비행기 자기들 몰고 이 전투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파키스탄 공군이 요새 바짝 들고 일어났답니다. 이건 뭐 허접한 차이나고 라이센스 생산한 비행기보다는 한국의 T-50 거의 고등훈련기 T-50 여기 이제 경공격기도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걸 구입해야겠다고 이제 그 검토 의사를 먼저 전달하니까 이거 미국이 보기 통쾌하거든요. 중국의 아성을 이제 코리아가 치고 나가고 두 번째 저 사진에 보시는 게 이제 T-50은 이제 태국이 구입했고 그다음에 이거 개발시킨 게 FA-50은 이제 경공격기죠. 이거는 필리핀이 12대 구매했고 최근에 봄에 남미의 콜롬비아도 저거 이제 사겠다고 구매 의사를 표현했는데 지금 잠재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이라크, 아랍에미레이트, 아제르바이젠,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네이 이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워싱턴이 이렇게 보기에는 적의 잠재적으로 차이나 무기가 쑤시고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인데 저 시장을 한국의 방산무기가 이렇게 딱 제압해버리면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 좋죠. 그 다음에 이제 K9 자주포 저것도 이제 터키에 수출하고 인도, 이집트에 수출했는데 저것도 중국이 해지고 들어갈 수 있는 잠재적인 진출 시장을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선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미국이 약간 느긋한 게 미국 무기에 잠재적인 경쟁자인 독일, 프랑스를 이 한국 무기가 이 경쟁해갖고 막 앞질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노르웨이가 이제 전차를 구입하겠다 그러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경쟁을 보는 게 K2 우리 흑표 전차하고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저거 세계 최고 좋은 전차입니다. 하고 막 이렇게 실전 훈련을 했는데 노르웨이가 추운 나라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추운 나라 때문에 추운 데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 독일 탱크는 벅벅대는데 우리나라 탱크는 쌩쌩 잘 날리니까 올 연말에 이제 노르웨이 정부가 최종 결정한다는데 K2 흑표전차가 진출할 가능성이 크대요. 이것도 이제 미국의 잠정적인 경제상승국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가성비 측면에서 우리 K무기가 차이나 무기한테 뒤지지 않죠. 차이나 조선 능력하고 우리나라 조선 능력은 질면에서 경쟁이 안 됩니다. 함정 맹길 때. 그 다음 반도체 우리 삼성전자 3나노 반도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반도체 맹기라고 무기에 팍팍 집어넣을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발표한 미 상무성의 뉴 엑스포트 룰 컨트롤에 의해서 최첨단 반도체는 중국으로 못 가게 돼 있으니까 벌써 중국 무기보다 우리 무기가 우수하게 이 반도체 측면에서 선점하는 거고 탱크 같은 거 다 특수강인데 우리나라 포스코 특수강이 중국 철강 산업보다 앞서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에 구소련 방위 무기 기술이 많이 흡수돼 있답니다. 소련이 망하기 전에 우리나라가 소련에 돈을 꽂았는데 소련이 망하고 나서 이제 소련이 돈을 못 갚으니까 뭐 무기 기술, 그 다음에 소련의 아주 우수한 무기 엔지니어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많이 와서 좋은 기술을 많이 막 우리한테 이렇게 전수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말리아에서 인도군하고 중국군하고 포격전이 한 2년 전에 있지 않습니까? 국경 분쟁으로. 그럴 때 중국 자주포가 쏜 거는 뻥뻥뻥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K9 자주포는 정확히 맞췄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포는 빵 한번 쏘고는 대포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똑같이 정밀 타격하기가 힘든데
특수 실리콘 어떤 기술이 있는데 그게 들리는 이야기하면 그쪽에서 러시아 쪽에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한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폴란드가 다급하죠. 이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안 할 줄 알았는데 덜컹 푸틴이 그냥 들어가서 뭐 난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폴란드 역사는 참 애잔합니다. 하여튼 틈만 나면 독일하고 러시아가 폴란드 찢어서 같이 먹어버렸습니다. 특히 2차 대전 초기에는 히틀러하고 스탈린하고 폴란드를 둘이 갈라먹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폴란드가 이제 다급한데, 폴란드의 문제는 뭐냐면 폴란드 공군의 주력기가 저기 보이는 미그-29입니다. 이 러시아 무기 시스템이군요. 이게 큰일 났거든요. 이제 앞으로 러시아로부터 무기 부품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무기 시스템을 US 무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겠는데, 이제 폴란드 정부가 딱 점친 건 F-16 팔콘입니다. 저거를 도입하고 싶었는데, 아, 저거 도입하려면 미국이 이제 바빠가지고, 방위산 업체가 F-35 맹기느라고 바빠가지고, 아, 몇 년 걸린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대안을 찾고 있는데, 코리아 딱 하니까 FA-50, 경전 2개, 저거 당장 내년부터 인도해 주겠다. 다급한 폴란드 정부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흑표전자 있지 않습니까? 저것도 요번에 뭐 폴란드하고 980대 이제 수출 계약 맺었는데, 원래 폴란드가 이제 미국 전차를 좀 원했어요. 미국 전차 세계 최강 아닙니까? 근데 미국 전차도 2025년 이후에 뭐 공급할 수 있다니까, 아, 이거 3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당장 러시아가 언제 침공할지 모르는데. 근데 우리 K2 흑표 전차는 당장 금년부터 180대 우선 줄게.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가 거기 뿅 간 겁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제 무기 수출에서도 한몫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세계 조선시장 석권할 때 빨리빨리 배 짓는 기술이 한몫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워싱턴 전략가들의 지금 생각은, 이건 워싱턴 행정부의 의회의 생각은, 차이나가 세계 방산시장 진출하는 건 저건 미국 안보를 의혹하기 때문에 대항만을 키워야 되는데 저게 코리아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기에 의해서 최첨단 커팅 에즈 테크놀로지를 코리아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이전해주고, 만약 미국의 방산업체하고 한국의 방산업체하고 공동 생산하면 택스 지원까지 해주자. 그럴 정도로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 K 무기가 세계 진출하는데, 이건 우리 자체 실력도 있지만 미중 패권 전쟁에서 차이나 무기를 배싱하기 위한 미국의 아주 전폭적인 지지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더프라이프쇼 감사합니다.